안녕하세요. QN 깜장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리버 IBH-NC200 헤드폰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3.5mm 아날로그 포트 옆에 있는 작은 구멍 안쪽에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구조적 한계상 전지향성 캡슐을 탑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 소리를 걸러내는 성능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애초에 블루투스 헤드폰이라서 게이밍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지하철 소리를 스피커로 재생한 뒤에 어느 정도로 주변 소리를 수음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소리는 이 정도로 수음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소리는 지금 들으신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마이크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목소리를 구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서 주변 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시끄러워진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야외가 아닌 집에서 간단하게 통화를 한다거나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없는 성능이긴 합니다. 끝.